뭐 하려고?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는 과일 갖고 왔지. 그래? 그게 뭔데? 코코넛이요. 뭐야? 열대 과일이면 못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이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도 키우는데. 아 됐고, 다 하는 소리 하지 마. 어디서 샀어? 이제 말 바꾸면서 지랄이네. 인터넷 얼마야? 이 6개 24,900원이니까 개당 4,150원. 너 한 개는 어디 갔어? 받자마자 궁금해서 까먹었. 아 됐고, 그게 비싼 거야 싼 거야? 안 들을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. 한 개 1,9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좀 비싸지. 그거 왜 비싼 건데? 이거 까서 먹으려 힘들어 뒤지니까 손질된 걸로다가 샀지. 그래? 어떻게 먹는데? 이 캔다는 것 마냥 요거 채껴가지고 빨대 탁 꼽아서 먹으면 된디야. 한 개 까면 양은 얼마나 나와? 그건 다 까봐야 하는 거지. 그걸 내가. 아, 됐고 다 까서 모아봐. 지가 좀 하지. 야, 두 개 까니까는 500 나온다. 걔는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. 과일은 어떻게 먹어? 이 숟가락으로 니 대가리라 생각하고 딱딱 쳐가지고 뚜껑 띄고 파서 먹으면 돼요. 저거 맛은 어때? 코코넛 어떠부터? 이 코코넛 향 나면서 살짝 달고 살짝 짭조름하고 맛있어. 과육 맛은 어때? 아무 맛도 없는 푸딩 같아. 현지에서 먹는 맛이 나? 코코넛 워터는 비슷한데 과육은 좀 적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내가 이거 촬영이니까 이렇게 사갖고 먹긴 했는데 촬영 안 해도 먹을래나?